인간인가 찐다. 언니는 전래동화가 안 보여서 누나 거 전래동화를 해줄게요. 이거요. 이거 드릴게요. 진주를 삼키 거위. 이거 드릴게요. 뭔가? 여기다. 어느 말에 초리한 옷차림을 한 작은 애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를 잘 곳이 정해야겠고 작은 애는 여기저기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고갈 방이 있겠죠? 여인 숨는 주인이 나그네를 추리하러 하룻밤 소용이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지금 손님들 꽉 차서 대출 방이 없소. 호관이라면 괜찮다면 나그네는 나그네를 피우고 있어 허그리스라고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물러오자 여의신 주인이 어떤 방에 손님에게 내 좋았습니다. 업장 열심히 너무 많은 주인입니다. 그때 어디서 거위가 오는 소리를 들렸어요. 꽤 거위는 뭔지 마당에 들여온 땅바위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어요.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어요. 자기 집에서 가려니 집중이 거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군. 잠시 후 여긴 주인단이 울며 뛰어왔어요. 아버지 댁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있네?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엉엉엉. 그러자 여기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다가 멱살이 움켰습니다. 이런 못된 놈, 백성의 새 하룻밤을 지어주라고 하더니 진수군들이 움켜? 어서 내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군수를 훔치지 않았소. 바닥에 있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친 사람이 없었어? 지금 날이 저물어 아직까지 먹고 둬야겠다. 곰곰이 생각했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어요. 좋소. 그러면 마당에 거위 나만 있으니 거위랑 나랑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저승천이 아닌 그만. 여인 주인에게 나그네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터뜨렸어요. 나그네가 함께 거위를 묶었습니다. 거위가 진주를 삼킨 거예요. 날이 밝자 여인수의 조기는 나그네를 강가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똥을 세어보시오. 거위는 똥을 맞대기를 헤쳐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진주의 국기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 다오, 주인이 나그네를 묶었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왜 직접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사실 말했다면 당신 거위를 베리 갈라주고 싶 거에 아니요. 여인주인 주인이다. 내 지혜의 울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진주에 삼킨 거위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Bye bye.